Times. 예, 날이 좀 풀리니까 갑자기 슈퍼사롱에 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건우랑 은총이는 렉탐 끝나고 한번 살짝 다녀갔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웠지 않았을까요? 조금 추웠. 네, 그래서 이제 난로를 이제 안에다가 그 석유 골로를 켜놓고 이제 거기 안에 천막을 덮이는데. 근데 이제는 한 3월 한 중순쯤부터 난로 빠져도 되지 않을까? 네. 그날에도 뭐 사실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아직은 난로가 없으면 좀 그렇고 좀 거시기하죠. 난로가 없어도 될 때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는 뭐 중식에 도전하신다 그러셨는데 아직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중식인데 불도 쐬야 되고 불 때문에 멕시코로 가시죠. 아 멕시코. 예. 타코로 가나요? 타코 뭐 어쨌든 해산물 타코 같은 것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 또 멕시코 분들도 해산물 좋아하고 과카몰레 이런 거 만들어. 과카몰레 또 또띠아 이런 거 먹고 고수랑 잘 그거랑 섞으면 되잖아요. 네. 그 저도 멕시코 요리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온더보더라는 멕시코 식당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그 식당 요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약간 오리지널 멕시코가 아니라 텍스멕스 퓨전 느낌이에요. 네, 온더보더거든요. 사실 오리지널 멕시코를 막 그렇게까지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경리단 길에 있었는데 다 망했죠. 그렇군요. 지금은 못 가니까. 네. 하여튼 올해는 뭐 또 새로운 또 나라의 음식으로 한번 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를 하면 바로 이태리로 될 것 같지 않아요? 멕시코 이태리 좀 비슷하지 않나? 이태리는 그래도 뭐 파스타 같은 걸 하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데 멕시코는 진짜 좀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또띠아랑 이것만 맛있으면 돼요. 옥수수 또띠아. 하긴 뭐. 또띠아 잘 해놓으면은 뭐 멕시코 요리고 난 잘 해놓으면 인도 요리고 뭐 이러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올해는 새로운 도전 한번 해보는 걸로 멕시코 요리. 야, 좋다. 자, 오늘은 멕시코 팬더입니다. 이렇게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슈퍼살롱에서 맥팬으로. 자, 팬더 멕시코 빈테라 로드원 60년대 스트라토캐스터 모델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뭐 빈테라를 워낙에 그 좋은 평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것도 아마 이거는 스쿼드 시스템에서 한 70점 받지 않을까? 충분히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로드원 50 같은 경우에는 10.0, 9.5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선생님 빈티지 기타 치며 길에서 테라 맥주를. 네, 그렇죠. 원래 빈테라가 빈티지 기타 치며 테라 맥주를 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길에서 테라 맥주에서 10.0 주셨고요. 저는 원더풀 빈티지 원빈. 원래 빈테라 50 로드원 아닌 건 전 현대적 빈티지 현빈 드렸었거든요. 아, 네, 원더풀 빈티지에서 원빈 드렸고요. 그냥 50은 그것도 선생님 10점 주시긴 하셨어요. 빈티지 기타 치며 테라 맥주를 저는 현대적 빈티지 자기도 9점을 줬네. 19점을 19점을 둘 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드원이든 그냥이든 둘 다 10점 기여였고 그 다음에 50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 뭐 10이네? 당황. 최고였어요. 보너스 트랙이 빌보드 넘버원. 네 이거 요거는 한 줄평 넘버원이기도 했죠. 제 마음속 빈테라 넘버원. 아 10이었군요. 뭐야 빈테라 진짜 심각했구나. 빈테라 60 스트라토캐스터 말 몇 마디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인공지능이 있다고. 네, 6위의 향수를 확 씻어줍니다. 그리고 60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는 멕시코 스탠다드, 저는 멕시카나에서 9.0, 9.0. 빈테라 70 스트랫은 남자라면 70, 이 자체로 모디파이드에서 9,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빈테라 스트라토캐스터는 지금까지 전부 놀라운 점수를 받았었는데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자면 70점을 넘는 게 아니고 확 넘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스쿼드 시스템을 왜냐면 이걸 하기 전에 스쿼드 시스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저희가 최근에 점수 체계를 바꾼 거 알고 계시죠? SCUD에서 S 사운드 그리고 C는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에서 가성비고요. 유는 유저빌리티 해서 편의성입니다. 유저 편의성. 그리고 D는 디자인 해서 저희가 일부러 읽기 편하고 인지하기 편하시라고 스쿼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100점 만점에서 사운드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2배 정도는 중요하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건 사운드다. 결국 기타는. 그래서 사운드 항목을 40점으로 40점. 뒀고요. 나머지 항목들을 20점씩으로 둬서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각자 계산을 해서 평균 점수를 내서 각각의 항목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마치 축구 선수 그 육각형 스펙 나오듯이 저희가 오버롤과 각각의 점수를 이렇게 산정을 하는 시스템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저희 점수가 너무 가성비에 치중되어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비싼 기타들이 사운드는 좋은데 가격이 비싼 기타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 상대적으로 보고.
그리고 싼데 뭐 사실 사운드가 그 가격 대비 좋다는 거지 그게 완벽하게 좋은 사운드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기타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너무 고평가가 되었던 네.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아예 항목을 나누면 가성비는 뭐 점수가 엄청 낮더라도 사운드 점수는 확 올라가는 기타도 있을 거고, 가성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 30만원짜리가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사운드에서 내리를 깔 수 있는 그런 네. 여지도 있어야 네. 되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좀 뭐 기타에서 또 다른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조작, 여기 편의성이라든가 뭐 뭔가 좀 기능도 좀 다양하게 네. 많고 하는 게 좀 편하다든가,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이건 좀 주관적인 그런 평가도 좀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항목별로 순위를 따져보실 수도 있게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엑셀 시트를 정리 중이니까 지금 그 해의 최고 점수 사운드, 최고 점수 가성비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스쿼드 점수를 옛날에다 집어넣었으면 아마 마제스티가 100 만점 받았을 것 같아요. 마제스티가요? 네, 제일 비싼 거. 아, 근데 가성비는 좀 가성비가 떨어지겠죠. 네. 나머지가 너무 좋잖아요. 아,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기타는 이 시스템에 되게 특화되어 있었겠다. 혹은 옛날 이 기타는 이 시스템을 했으면 훨씬 평가가 낮아졌겠다. 낮아졌다. 이런 게 생각이 생기죠. 듭니다. 네. 하여튼 저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완벽한 점수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점수를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굉장히 월권을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타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도움이 되고자 저희와 여러분들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정도 점수다라고 하면 아 70점대 중반 꽤 괜찮은 기타 이런 네. 느낌으로 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미트도 없어졌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500만 원 넘어가면 뭐 왕중왕전에 안 들어간다 이런 거 없고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플레가 되게 심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7.5를 줘버린 여러분들이 기타 별로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8.0 위로 점수가 다 몰리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도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이 밑바닥을 좀 확 잡아내렸어요. 네. 그래서 사운드가 40점 만점인데 10점대의 점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10점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저희가 네. 그때 예를 들었었던 그런 기타들 몇 개 있죠. 10점 안 되는 기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 항목들도 10점이 안 되는 것들 분명히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 20점 만점에 10점 정도의 점수는 나올 거기는 나올 한데 네. 그거보다 못한 기어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스쿼드 시스템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78만 9천 원입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로드원 60 스트라토캐스터 뭐 좋겠죠? 좋겠죠. 전장 98.5cm, 무게는 3.58kg, 두께는 40+2mm요? 44겠죠? 아, 실제로 바디가 얇아요. 41+2. 잠깐만요. 우리 60 한번 확인해 볼게요. 50은 4344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60은 43+2였는데 44+2였고 네. 얘가 작네요. 로드원이 얇아요. 요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저게 있네요. 네, 두께가 41+2로 얇습니다. 12프레트 뜰레 75mm고요. 네. 네, 바디는 엘도의 로드원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 4개 메이플 로드원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네. 올라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이고요. 신세틱 본넷에 42mm, 지판은 포페로입니다. 오, 지판 공률은 아주 빈티지하게 184mm, 7.25인치 반지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1 빈티지 톨프렛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 코일, 핫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톤 2개, 5의 픽업 셀렉터,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도 없기 시작하다. 에이, 좋다.
좋다. 기타 좀 이래야지.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2단. 어우, 미들. 점수 잘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겠죠. 네, 듀얼리스트. 딜레이랑 리버브랑 등등을 넣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2단. 좋다. 마샬 게인은 역시 인우죠. 예. 네, 요거는 뭐 험버커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강한 리프를 한번 예. 쳐보겠습니다. 이야, 네. 이 정도까지는 사운드가 좀 나오네요. 하드하게 나오죠. 네. 하드하게 나옵니다. 네. 자, 로드 온 6공 스트라토 캐스터 반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Yeah. 신난다. 아, 신난다 이거. 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좀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기본적인 우리가 60에다 기대하는 게 약간 그 기존에는 뭐 물론
이제 지금 포페로지만 네. 예전에 우리가 메이플로즈우드 시절 때는 60이 좀 더 진하고 레이어가 많고 그리고 좀 더 두툼하고 약간 더 그 락적인 성향도 조금 더 가져가는 좀 더 재료가 많은 사운드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 바디가 얇은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사운드가 되게 좀 영롱하고 깔끔한 느낌? 예. 청량한 느낌? 기본 60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본 60이 기본 60보다 조금 덜 락행해요. 네, 그렇죠. 네, 오히려 50이랑 약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좀 더 깔끔한 그런 60 사운드를 들은 것 같습니다. 55 아니야? 55? 그러니까 약간 그 중간인 것 같아. 자, 선생님 또 한 주평 드릴게요. 기류에 미친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기류에 미친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곱게 미친놈. 예, 기류에서 아주 미쳤어요. 네, 저는 좀 스파클링한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영롱한 빈티지, 영빈. 영빈. 영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시스템 가동해 볼게요. 자, 이거... 자, 스쿼드 시스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점, 오호. 네, 가성비 15점. 예. 이러면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게 책정이 된 거죠. 네, 편의성, 유저빌리티 15점, 네. 디자인은 레릭이 예쁘게 돼서 16점, 총점은 74점입니다. 오우. 네, 저는 사운드 29점, 오우. 가성비 16점,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성비. 편의성 15점, 그리고 디자인 저도 역시 16점입니다. 레릭 예쁘게 됐잖아요. 76점. 자, 그래서 빈티지 빈테라 로드원 60 스트라토캐스트의 합계 점수 두둥. 네, 75점 평균입니다. 우와. 자, 오버롤 75점 꽤 높게 나왔어요. 네, 한 달도 더 걸린 것 같아요. 70점 넘는 네, 70점 넘는데 쉽지 않았죠. 네. 근데 저희가 이걸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 바 만약에 이게 50이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만점을 줬었던 네. 그 만점 줬던 둘 다 10, 10 줬던 기어가 50 뭐였냐면은 모디파이드 이거거든요. 네, 50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였는데 만약에 이거였다면은 사운드 점수가 둘 다 한 1, 2점씩 올라갔을 네,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성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평균이 70, 한 7, 8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아 그러면은 거의 예전에 만점 받았던 기어들이 지금 현재 스쿼드 시스템으로 오면은 80점 가까이 가면 진짜 좋은 기타다. 아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좀 마음속으로 조견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네. 저희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기준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80이 넘는 기타는 진짜로 굉장히 슈퍼기다, 굉장히 네. 괜찮은 기타다. 왜냐하면은 80이 넘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사운드랑 가성비를 둘 다 잘 받아야 되는 건데 사운드가 엄청 좋다고 하면 가성비를 다 깎아 먹을 만큼 비쌀 경우가 많고 많죠. 그리고 가성비 점수를 잘 받으면은 사운드가 조금 전체 이제 절대적인 그 바로미터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사운드가 막 35점 이렇게 나왔는데 예. 가성비도 뭐 14, 15 이렇게 나왔다. 예. 그럼 이제 80, 80점이 갈 수 있는 네, 교두보가 딱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런 기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걸 또 생각을 해본 게 예전에 그 쉑터 150만원 우리 네. SD 모델들 진짜 뭐 그때 뭐 만점 행진 미친 듯이 했었잖아요. 아니면 뭐 닉 존스톤이라든가 yeah,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그게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사운드가 30 한 1, 2 예, 막 이 정도의 가성비가 뭐 19 16, 막 19, 18, 18 19 예, 왜냐하면은 150만원인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80점이 넘을 수 있는 네. 닉 존스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마 그렇게 줬을 것 같아요. 사운드 30, 가성비 20. 예, 그렇게 줬을 것 같아요. 가성비는 그냥 만점이니까. 만점이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닉 존스톤 USA 모델 같은 경우에 그건 이제 사운드가 한 36, 7 정도 돼요. 나오고 가성비는 한 15. 가성비 15, 16 나오고. 나오겠지. 그 정도 되면 이제 진짜로 슈퍼기타죠. 슈퍼기타가 되는. 그러니까 이 스쿼드 시스템으로 저희가 넣어봤을 때 의미 있는 또 어떤 그 모델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께 기준 삼아 던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균 점수 75점 야, 빈테라 로드원 60 스트라토캐스터 가져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80점이 넘는 기타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스쿼드 시스템 계속해서 가동하면서 여러분들과의 이런 저희 합의점을 계속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멕시코 요리도 좀 해. 예.